잔잔 예진의 애티튜드. 사업장을 만들 때 가장 고려해야 할 점, 사업장이라면 어떤 거죠? 저도 내년에는 네, 사업장을 내고 싶어서 네, 그러니까 그냥 프리랜서로 하기도 하는데 이제 컨설팅 그런 식으로 먼저 사업장을 내고 시작하고 싶어서 프리랜서로 하시다가 거의 보통은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게 더 나을지 좀 그런 게 고민이 돼서 사업장이라는 게 어쨌든 내 고정 비용이 들어가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러면 고정비가 들어간다는 건 최소 뭐 60, 70은 기본일 거고 저는 지금 100만 원 가까이 내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상당한 비용이에요, 사실. 맞아요. 그 고정비를 낼 수 있다는 건 내가 그걸 낼 수 있을 만한 어떤 서비스를 계속 주기적으로 그거에 따른 수익이 발생을 해야 되고 그걸 낼 만한 나의 여건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이걸 냈을 때 이걸 과연 무슨 용도로 사용할 것인가가 중요한데 내가 만약에 강사님처럼 무슨 컨설팅을 집중적으로 하고 싶다? 그래서 사람들을 1대1로 불러 모아서 뭐 상담을 하고 싶고 뭔가를 하고 싶다? 그러면 공간이 뭐 물론 필요하겠죠, 당연히. 근데 꼭 무조건 필요하진 않은 것 게 요새는 너무 공간이 잘 되어 있는 곳들이 많아서 굳이 내가 당장 내 월세를 내고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 저는 처음부터 사무실을 내는 거는 추천하진 않아요. 근데 나는 진짜 공간과 환경에 되게 영향을 받는 사람이고 나는 무조건 내 사업장에서 내가 일을 해야지만 더 잘 될 것 같다라는 마음이 생기시는 분들은 여건 하에서 자신의 사무실과 사업장을 만드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데 저는 한 프리랜서 4년 정도 됐을 때 사업장을 처음 만들었고 그때도 만들었던 계기가 되게 연간 큰 프로젝트를 제가 따온 거예요. 그 연간 프로젝트를 제가 딱 계약을 하게 되면서 많은 강사님들과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졌고 또 내가 이제 사무실을 임대할 수 있는 매월 1년 정도 임대할 수 있는 여력으로 해보겠다 투자해보겠다 이걸로 해가지고 그때 사무실을 처음 냈었고 그때 경험이 저는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코로나가 막 한창이었던 시기여서 오히려 사무실에 되게 많이 활용이 됐었어요. 강의를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진짜 잘 했던 것 같아요. 지원 수업 같은 거 하셔가지고 대여하시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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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프리랜서들이 일단 처음에는 가능하시면 지원 사업 같은 걸 좀 알아보셔서 공간에라도 좀 지원받는 거 그거 해보셨어요. 그리고 가까운데 나랑 집이랑 가까운데를 점점 선호하거든요. 멀면 저도 너무 지치고 또 아기까지 있으시면 아기도 보면서 또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지금 집 근처 거의 10분 거리에 있는 데 사무실을 뒀거든요. 가까워야 되고 그리고 저는 스튜디오로도 많이 쓰기 때문에 조용한 한적한 곳 사람이 많지 않고 빵빵거리는 그런 1차 도로 그런 거 없고 좀 뒤쪽에 있는 건물 뭐 이런 걸 찾다 보니까 지금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처음부터 뭐 임대하세요 보다는 그 공간을 통해서 뭔가 하고 싶은 뭔가가 있으면 무조건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좀 그냥 막연하게 저는 사업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는 분들은 추천하진 않아요. 우리가 유튜브 같은 거 처음 할 때 많이 물어봐요. 저한테 강사님 무슨 장비 사야 돼요? 많이 물어보는데 무조건 장비 사지 말라 그러거든요. 왜냐면 처음부터 비싼 장비 주고 사면 결국 내가 이만큼 투자했는데 처음부터 막 성과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지쳐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안 나오네. 그럼 결국 또 금방 포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업장도 마찬가지예요. 뭐 당장 사무실이 있으려면 돈도 많이 들어가고 투자를 해야 되는 건데 내가 이렇게 처음부터 막 이만큼 투자를 했는데 얼마나 처음부터 뭐 대박이 나겠습니까? 쉽지 않잖아요. 대박 나면 좋긴 하지만 그러면 그렇지 않을 때 그걸 견디고 버틸 수 있는 힘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쉽지 않다는 거죠. 저는 그랬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좀 리스크를 줄이는 선에서 그리고 공간이 필요하면 쉐어 오피스나 또는 뭐 컨설팅이 들어올 때마다 주력으로 사용하는 어떤 공간을 좀 확보를 하시거나 그런 걸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 좋은 것 같아요.